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사는 연계된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죠. 이때 보험사는 부품값 외에도 정비수가라는 공인비를 정비업체에 지불합니다. 이 정비수가가 오늘부터 인상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역시 인상 요인이 커졌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 정비수가가 4.5% 올랐습니다. 정비수가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공인비로 보험가 정비 두 업계는 지난 9월 논의를 통해 이 같은 인상률에 합의했습니다. 정비수가가 오르면 보험사의 보험급 지급액이 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정비수가는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한 0.6%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요율 인상 시기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이제 내년 1분기 안에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사에 따라 1%대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의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보험사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보험료를 올려받기엔 명분이 다소 약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대비 보험급 지급액을 비율로 나타낸 손해율을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보험사들은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낮은 손해율은 코로나19 상황 속 교통량이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인 결과이고 폭설 등으로 손해율이 치솟는 동절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확실한 거는 보험료 인상 요인은 맞다. 국민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고 대선들 인상을 하려면 정부 당국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맞아요. 한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의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